어떻게 좀 옷이랑 좀 갈아입고 그러지 어디서 그랬어요? 어디서 옷 갈아입어? 아이고 참. 여기 다 벌려. 가방 갖고 와요. 누구세요? 네? 네? 누구세요? 아, 우리 남편님. 아, 남편님이 맞아요. 지금 저 보고 싶어 갖고 오셨어요. 대전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먼 길을 왔는데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모양이다. 부랴부랴 식구대로 저녁 준비를 한다. 시간에 딱 맞춰 고기를 굽겠다고 외출 전 불판까지 미리 꺼내뒀다. 고기 어디다 갖다 놨어? 아, 저거. 순자 씨에겐 언니 다음으로 고마운 이가 바로 형부. 어떤 것들이 이거 배놓고 한 거예요? 배놓고. 점수 씨가 아픈 동생을 돌보겠다고 진도에 오면서 남편은 졸지에 호라비 신세가 되어버렸다. 사방님,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? 글쎄, 추석이라냐? 아, 추석 지나고, 아, 한 달은 그냥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? 한 달 됐어요? 응, 한 달 됐어요. 얼마 안 됐어요. 나도 자주 가요. 그래도 남편이 걸음을 한 건 거의 반년 만의 일. 오늘 이렇게 사모님 뵈러 온 거예요? 이렇게 와준 것만도 반가운 점수 씨. 서방님 좋아하는 것들로 상을 차렸다. 이런 밥 진짜 싫어하는데. 누가요? 네. 고시고시 이렇게 갖고 그냥 그런 밥을 네. 이렇게 그냥 떡대갖고 세상에 맛있게 밥을 했는데 떡대버렸네. 하나만 덮어주소. 덮어야 돼? 어. 다섯 그릇입니다. 오랜만에 뵈서 좋으시겠어요? 늙어서 이제 그런 것은 못 먹고 삽니다. 반찬을 안 먹더라 좋죠? 당신이 어때 뭐 길을 너무 큰 맛도 우리 형부 못 잡습니까? 형부 우리 형부 애교가 넘치는 처제 우리 한쌍 무뚝뚝한 아. 아내에게선 생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인데 요거만 하나 줘 아 내가 이제 우리 언니 하나 싸야지 아니 나 형부 싸주려고 그래요?